당대표입니다.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결과를 기호 순으로 발표합니다. 기호 1번 황교안 53,185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21,963표, 3번 김진태 후보 29,500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황교안 1번 황교안 후보 37.7%, 환상특표수 15,527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50.2%, 환상특표수 26,089표, 기호 3번 김진태 후보 12.1%, 환상특표수 4,969표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아이고야. 마지막으로 당대표 선거의 후보별 합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황교안 후보 68,713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42,653표, 기호 3번 김진태 후보 25,924표를 장난치나. 각각 득표했습니다. 오세훈이 보다 안 돼?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해. 자유한국당의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당선자를 선포하겠습니다. 당헌 제26조, 제27조, 제27조 2항에 의하여. 야, 어떻게 오세훈이보다 덜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기호 1번 황교안! 예라, 이씨. 자유한국당은 해체가 답입니다, 여러분. 최고위원으로 기호 7번 자유한국당은 해체가 답입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네, 짜고 치는 고스톱. 자유한국당은 해체가 답입니다, 여러분. 김태 의원도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각자 고생, 네, 태극기 동지로서 아스팔트로 나와서 투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김진태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더 이상 큰 꿈을 펼 수 없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후보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선되신 최고위원께는 영광을, 축하의 인사를, 또 낙선하신 분께는 위로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세훈이가 김진태 당대표 후보를 앞설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모든 분들께 여러분들이 응원과 힘찬 격려를 보내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네, 황교안 신임 당대표께서는 연단 앞으로 좀 기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자, 황교안 신임 당대표님 앞으로 좀 기둥 부탁드립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수락위원들께서. 자, 장례 조금만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되신 황교안 당대표님의 수락연설이 있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당선자들께서는 무대 위 좌석에 잠시 체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 강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 우리 태극기 동지 김진태 감사합니다. 의원 표정이 오늘 저는 아, 많이 참 자유한국당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준호한 명령을 자, 받았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인연이 그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아닌가. 두 손에 받아 들었습니다. 이제 더 큰 정치인으로 큰 기대와 크기 위해서는 김진태 의원의 새로운 정치로 결단이 필요한 아닌가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다시 일으키고 어떻게 오세훈이 오세훈이보다 다시 세우는 길에 저희의 득표수에서 모든 것을 2만 표 차이가 난다는 게 절대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쁜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비대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당대표 경선을 자, 김진태 의원도 오세훈 아마 마음속으로 자유한국당과의 인연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정말 이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하고 계시고 있는 거 아닌가. 끝까지 동지의식을 지키며 멋진 경쟁을 펼쳐 주셨습니다. 자, 이 장난을 쳐도 너무 친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아울러 당선의 기쁨을 안으신 네 분의 최고위원님들과 또 청년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진태 의원 태극기 동지 김진태 의원은 표정이 너무 좋아요. 낙선하신 여러분도 모두가 우리 당의 소중한 고배들이십니다. 모든 분들께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원팀. 김진태 의원님 네, 눈가가 좀 이렇게 충혈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고 온 위대한 그런 국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가난과 허기도 우리의 꿈을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 된다면 못해낼 일 전혀 없습니다. 저 황교안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는 젊고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국민의 행복이 나라의 동력이 되는 초인류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8천만 견해가 자유와 번영을 함께 누리는 진정한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한 걸음에 바꾸고 한 순간이 급합니다. 승리의 기쁨은 지금 이 자리로 끝내겠습니다. 이 단상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 압승과 2022년 정권 교체를 향해서 승리의 대장정을 출발하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책 정당, 민생 정당, 미래 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을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혁신의 깃발을 더욱 높이 올리고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그날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는 그 날까지 동지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바로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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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네, 다음 최고위원님들은 시청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네, 다음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결과 투표 결과 여러분 간략한 인사 말씀 한 말씀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힘찬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먼저 조경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태극기 동지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김진태 의원의 표정에서도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표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 결과 선거 결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김진태 의원 태극기 동지로서 이제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더 자유롭고 폭넓은 그런 투쟁의 길로 김진태 의원께서 가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논의하고 잘 상의해서 내년 총선 승리하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위대한 자 우리 김진태 의원님 오늘 자유한국당 당대표 고맙습니다. 경선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더 큰 정치인으로 다음 정미경 최고위원님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또 능력과 지금까지 이 힘들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을 떠나 동지 여러분 홀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서 한 분 한 분 더 크게 더 넓히 새로운 지도부는 더 큰 정치인으로 커주시길 바랍니다. 당원 여러분을 잘 섬기면서 국민들께 사랑받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되도록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힘내세요. 김진태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김술래 최고위원님 운명같이 숙명같이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하여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이 김진태가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극기 동지 오늘 새로이 탄생되신 김진태가 답입니다. 우리 당대표를 모시고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여러분의 힘과 같이 가겠습니다. 저 김술래가 저를 아끼지 않고 내려놓고 비우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우파 자유 보수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김광림 최고위원님 오늘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선거 결과 당대표 선거 결과 김진태 의원님은 국민의 80%가 약이 되고 문재인 정부 약이 되는 그런 날로 기억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더 큰 정치인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도록 더 큰 꿈을 위해서 김진태 의원께서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회의원과 우리 태극기 동지들이 김진태 의원을 통합된 의견이
조율되도록 하는 데 미래를 뵙겠습니다.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경제로, 내년 총선 화합으로, 통합으로 이끄는 데 앞장서서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열심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신보라 최고위원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를 청년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애당심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당원 모임들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김진태 의원도 지금 단상에서 서 있기 몹시 힘들어하는 그런 표정이 역력해 보이십니다. 실감했습니다. 이번 우리 자유한국당은 해체가 답입니다. 더 이상 미래를 가질 필요가 없는 정당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는 송곳 같은 칼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표심이 움직이는 그날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반등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차게 뛰겠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바보 속에 가두지 맙시다.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황교안 대표님과 다섯 분의 최고위원님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당기 인수인계 시간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당을 김진태 의원님 힘내십시오. 통합과 진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신임 황교안 당대표께 자유한국당의 상징인 당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기 전달 전에 신임 지도부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태 의원님 열심을 하십시오. 열심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아낌없이 더 큰 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스팔트로 뛰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최고위원님들은 뒤로 와주시고요.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아까 그 자리에 좀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상대책위원장이신 김병준 대표님도 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앞자리로 이동해 네, 지금서부터 당기 인수인계가 있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기가 신임 황교안 당대표님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태 의원님 멀지 않은 미래에 오늘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의장의 폐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추억으로 기록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협회라 비켜 당원 동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맞고 난리야 이거. 조심히 안녕히 가십시오. 다시 또 뵙겠습니다.